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사의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입니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약합니다.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5분 시황 전익. 오늘은 22년 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오늘 코스피는 0.9% 하락, 그 다음에 코스닥은 1.5% 하락으로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나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둘 다 1% 넘게 하락한 거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의 등락 종목도 상승보다 하락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3배 정도 많았기 때문에 오늘장은 매우 나빴습니다. 그렇다면 매동은 당연히 나빴을 것 같은데요. 개인 5,700억 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800억 매도로 조금은 아쉽게 매도로 돌아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은 4,999억 원 매도했는데 그 중에 금융투자는 2,800억 매도로 좀 매도세가 줄었네. 그러나 그 반면 연기금이 오늘 또 1,300억이라 매도하며 오늘 또 증시는 기관의 매도세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인데 그 전으로 금융투자 매도 물량이 전부 다 쏟아지지 않겠나 이러한 시각이 있다고 하네요. 꼭 이 전망이 맞아서 지금부터는 다시 이때까지 쏟아냈던 물량 다 전부 다 주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렇게 연기금이 열심히 매도했는데 100억 원 이상 매수한 게 있나 봤더니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오늘 연기금이 100억 원이나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율은 소폭 하락합니다. 1198.5원. 그리고 오늘 일본의 휴장이었고 당연히 아시아 전체가 약했겠지 이러한 생각을 해봤지만 상해 종합은 0.3% 상승, 항셍은 0.7% 상승으로 둘 다 폭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상승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코스피 하락은 조금은 왕따가 아니었나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미국 선물 또한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는 나스닥이 하락 마감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0.3% 상승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1% 넘게 빠졌다는 건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결국 모든 거는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또 모든 걸 반영해서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외국인 기관의 쇼핑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LG생건은 오늘 1,300억이나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LG생건 무려 14%나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조금 뒤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 LG전자, SK하이닉스, 코스닥 레버리지, 기아, 삼성 SDI, 네이버, SK스퀘어, 호텔신라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반면 외국인은 LG화, 삼성전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LG노텍,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를 매수하고요. 그러니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 LG화 이 두 개랑 은행을 쫙 다 쓸어 담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기관은 삼성화재, 하나솔루션,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OL, DB손보를 매수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요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 화요일 KTX 설 명절 승차권 예매, 오토행 공모청약 진행, 천랩 상호 변경, 쌍용차와 에디슨 모터스 계약 체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일 수요일 배틀그라운드 무료 전환 예정이고요. 공정위에서 해운사 단합 관련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나토가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때 극적 화해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갈등이 더 격화될지 이 부분은 꼭꼭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두 가지네요. 보험 그리고 금융. 금리 상승 시기에는 당연히 보험, 은행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대부분의 기리분들이 기리씨 맨날 말했던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니까 당연히 보험 관련주인 현대해상 3.7% 상승, 메리츠화재 6.3%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금융지주 6.4% 상승으로 최고가를 또 달성하고요. 하나금융지주도 4.5%나 상승하며 오늘같이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은행주와 그 다음에 보험주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개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관련주가 오늘 좋았습니다. 우리기술 25% 상승. 그 이유는 EU에서 원자력 투자 확대 기대감에 원전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에디슨 EV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학 및 소재 기업인 하나솔루션 오늘 4.5%나 상승인데요. 유의미한 상승 분명히 해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시장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올랐나 봤더니 실적이 매우 좋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기대감에 하나솔루션 오늘 4.5% 상승. 그러나 그 반면 4분기 실적이 부러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LG전자 오늘 5%나 하락합니다. 참고로 LG전자는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물류비 증가 때문에 예상만큼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신세계 오늘 6.8% 상승. 여기도 실적이 안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긴 좀 달랐습니다. 오너리스크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자, 정용진 멸공추창의 오너리스크 우려. 자, 최근 증권가에서는 정 부회장이 SNS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오너리스크가 부각되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6.8% 엄청나게 급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5.3% 하락. 하지만 이마트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관련주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LG생건. 야, 이게 무슨 하락일까요? 13% 하락. 자,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중국 시장이 어닝 쇼크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자, 참고로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가 불법이나 도덕적 품행이 나쁜 것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홍색 정풍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화장품 업계의 절대적인 왕홍이 최근에는 자기들이 내야 되는 그 세금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꼬리물기네요. 이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서 따이공은 국내 면세업계에 할인을 요구하며 무리한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를 LG생건 측이 거절하면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중국에서의 LG생건이 경쟁력이 없어진 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아모레퍼시픽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5% 하락으로 나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으로 카카오 형제들도 오늘 또 좋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마이너스 3.4% 하락. 자, 오늘 속보가 나왔었습니다. 먹튀 논란에 사로잡힌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오늘 3.4% 하락,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7% 하락, 카카오페이도 3.2% 하락으로 매우 나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오늘은 좋은 흐름을 나타냈네요. 2.4% 상승. 선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로봇 관련주인 아진엑스테. 참고로 이 회사는 삼성 M&A를 기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매우 낮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즐거운 소식, 양봉이 많은 소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키리시였습니다. 빠이오!